왜 패스트 트랙 수사를 9개월을 미루다가 왜이 시점에 기소를 했냐? 왜 검찰이 이 시기에 기소를 했냐? 저는 여러분들, 나는 이거 지금 자유한국당이 난리치는 이유가 있어요. 패트 수사를 일찍 하려면 일찍 했어야 되고요. 차라리 늦게 하려면 늦게 했어야 돼요. 이거는 검찰의 정치 개입이죠. 이 패트 수사 이번에 기소한 거요.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멘붕 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 멘붕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이종걸 의원님이나 딴 분들은요,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서 이분들이 고소고발된 거 아니에요. 이종걸, 박범계, 김병욱, 표창원인가? 이분들은요, 그냥 폭력혐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폭력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거고요. 자유한국당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건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심이 언제 나오냐? 2월이에요, 2월. 예상대로 패스트트랙 지금 검찰이 고발한 사건이 언제쯤 1심 판결이 법정 시한을 따라가면요? 2월이라고. 잘 생각해요. 2월이면 민주당 의원들은 폭력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고, 자유한국당은 당대표부터 해갖고 줄줄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걸렸어요.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공천을 할수 있겠냐고. 2월 달에 1심 판결이, 응? 2월, 그래서 이종걸 의원님은 자기는 폭력으로 걸렸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고, 국회 선진화법은 500만 원. 생각을 해봐요. 이제는 검찰이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나는 이거는 검찰이 지금 패스트 트랙을 기소한 거는요, 민주당에서 반발을 하지만요, 기계적 중립을 했다 그러지만, 저는 패스트 트랙 수사를 막아내지 못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보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니들 그렇게 수사 안 하고 밀어주고, 응? 나경원 수사 안 하고, 니들 그렇게 보이지 않게 검찰이 밀어줬는데, 니들 검경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 뭐 하나 막아낸 거 있냐? 나는 그렇게 봐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잘 봐요.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이 기소한 거 갖고 여러분들 욕할 게 아니야. 진짜 국회 선진화법에 걸린 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에요. 얘네들 재판이 2월이야. 그럼 이 재판은요, 논란거리가 없는 재판이에요. 증인이 필요한 재판이에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이 사건이 왜 특이한 사건이냐면, 증인도 필요 없는 사건이에요. 검찰이 CCTV만 보고 분석해서 기소한 사건이라서, 무슨 재판이 오래 끌 재판이 아니에요. 누구 나와서 얘기하라. 그런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대충 몇번 하면요, 이건 재판이 금방 끝나는 재판이에요. 그쵸?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이거는 검찰이 국회 TV나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 없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응? 여상근, 김도훈 뭐 법조인이니까 지네끼리 뭐 사실 선후배 그거는 빼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김도훈, 여상규는 여러분들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아주 웃기죠? 불출마 선언한 애들은 빼주고. 이거 뭐야? 검찰이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에 이거 검찰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에요. 그쵸? 검찰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에요. 근데 지금은 불리한 상황이 누가 됐다? 자유한국당이 된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이 패스트트랙 검찰의 기소는 민주당에서도 난리치고 자유한국당에서 난리치는 이유가 결국은 민주당은 우리는 회의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저항을 한 건데, 오히려 황교안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불법에 대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저항권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헌법에 저항권이라는 거 없어요. 황교안이는 정말 국법법은 잘하는 것 같은데요.
헌법에 저항권이라는 건 없어요. 공식적인 명칭으로 저항권이라는 거는 헌법에 없어요. 근데 황교안은 불법에 대한 헌법에서 인정하는 저항권을 자기는 했다 그래요. 헌법에 어디에 저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 헌법은 저항권이 없잖아요. 황교안이가 저항권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공안검사 출신이 그러면 여태까지 수많은 황교안이가 맡았던 공안 사건들, 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건 그런 저항권이라고 황교안이가 얘기하는 이런 자들을 용공 좌파로 해갖고 엮었던 게 황교안이에요. 황교안이가 저렇게 저항권을 얘기하면 학생들의 독재 정부에 항거하는 저항권도 인정이 됐어야죠. 그럼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저항권이 발동되었고 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멘붕이 와요.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과연 공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공천했다가 재판 결과 당선되자마자 재판 결과 나와갖고 사실상 500만 원 이상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 뭐 5년 더 심하게 내면 10년이 나와요. 굉장히 자유한국당은 지금 총선 전략 짜는데도 굉장히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지금 노골적인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어떤 식으로 자유한국당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게 황교안이가 뭐 험지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작 황교안이는 지금 어떤 500만 원 이상의 어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당대표로서 황교안이는 후보조차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